그렇군요. 그리고 굴사남 씨는 우즈벡에서 오셨잖아요. 네. 어떻게 한국 물가 어떤 것 같으세요? 어, 너무 비싸요. 그리고 수박 한 통 여기서 2만 원, 3만 원이잖아요. 맞아, 우리나라에서 몇백 원, 몇천 원이에요. 그리고 네, 한우도 여기 거의 100달러이잖아요. 우리나라는 1kg 만 원이에요. 어? 그리고 네. 거기서 한우가 네, 한우 1kg 만 원이에요. 그래서 만 원인데 깜짝 놀랐어요.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한 번 가면 몇 킬로씩 사요. 감자 5킬로, 당근 10킬로 이런 식으로. 근데 한국 와가지고 당근 하나, 양파 두 개, 감자 세 개 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진짜, 것 같아요. 진짜 맞아요. 북한남 씨 그 뭐 아이 키우랴 사실 생활비가 되게 많이 빠듯하시죠? 네.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께 더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네네네네. 맞으세요? 네. 네. 시어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네. 다 써요. 보통 그게 소비라는 거는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 안에서 써야 되고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500만 원 안에 써야 되는데 그렇죠. 아니요. 저도 집에서 그만 상자가 있어요. 네. 거기다가 그만 상자요? 네. 거기다가 돈을 놓고 제가 거기 한 달 동안 그 돈을 상자 안에 있는 돈을 써요. 근데 거기 끝나면 이제 안 쓰는 거죠. 아, 그만. 아, 그만. 아, 안 쓰는 거죠. 근데 굉장히 아껴요. 제가. 그만, 그만. 네, 그만 상자. 네. 저도 금 한 상자인 줄 알고. 금 한 상자. 그만 아니고요, 그만. 아까 얘기처럼 그만 상자에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20일을 둔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은행에 넣으면 최소한 단돈 1원이라도 붙거든요. 근데 저분이 불사람 씨가 물론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한국의 은행 업무를 못 보는 건 이해를 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좀 힘들더라도 은행 가서 사실은 돈 넣는 거 쉽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안 해봐서 그러니까 한번 은행 가서 한번 돈도 넣어보고 찾는 것도 한번 해보고. 네.